안녕하세요. 팝팝 부자입니다. 어느새 긴 장마가 끝나고 김장거리 심을 때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지금부터 김장무 배추를 심을 자리를 제가 만들 거예요. 우선은 여기가 무밭인데 요거 무밭이 한 대략 10m 정도 돼요. 여기다가 여기 보면 가축분 탭이 제가 1년을 후숙했어요. 요거를 20kg인데 10kg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친환경 농자재, 요거 친환경 요것도 유박을 10kg만 넣을 거예요. 이게 20kg짜리인데 10kg만 넣고, 그리고 저는 요 소금을, 미네랄 성분을 위해서 소금을 1kg을 넣을 거예요. 지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이렇게 조금씩,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가축분 탭이에요. 까만 거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가축분 탭이 10kg을 다 뿌렸고요. 이번에는 이게 유박이에요. 이 유박도 10kg을 뿌릴 거예요. 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뿌리기 쉽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다 뿌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소금을 뿌려줄 거예요. 잘 뿌려볼게요. 이 소금은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작물들이 좋아해요. 무도 싱싱 크고 달고 맛있게 싱도 안 배기고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저는 소금을 조금씩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다 뿌렸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여기 뿌려놓은 거를 한번 봐주세요. 요거 요렇게 하얀 거는 제가 뿌린 소금, 그리고 요거는 검정색, 요거는 가축분 퇴비, 그리고 또 요거 동글동글한 거는 친환경 유박이에요.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뿌렸으니까 제가 이제 요걸로 뒤집어서 밭을 한번 섞어 주겠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보세요. 이제 얘네들이 흙이랑 섞여야 이제 흙 속에서 흙이랑 같이 미생물이랑 섞여서 이렇게 발효가 돼야 작물들이 잘 자라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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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섞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섞어주는 작업이 다 끝났어요. 저는 여기다가 김장무 100개 하고 또 나머지는 강화 특산물인 순무를 한 200개 정도 심어 볼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비닐 멀칭을 하면 나중에 가스장애나 씨앗 발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4일이나 5일 정도 있다가 비닐 멀칭을 할 거예요. 그때 비닐 멀칭하고 씨앗 파종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